민주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민주적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를 타락시킨 이걸 갖다가 해서는 이게 이걸 갖다가 공화정이라고 그래. 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잖아. 공화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주적 공화정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철인주의. 철인주의라고 그러죠. 에? 소크라테스는 철인주의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2장 21절 한번 찾아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은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꼬매는 자가 있겠느냐. 예수가 한 말이야. 새 양복을 찢어가지고 헌 양복에다 짜짓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것들이 이 민주주의는 이제 헌 옷이야. 헌 옷. 저걸 군중주의라고 그래. 군중이 저거를 군중들이 집합해가지고 하는 거 이걸 데모크라시라고 그래. 맞죠? 이 군중주의는 미련하다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대다수 국민은 누가 선전만 잘못하면 그럼 찍어버려. 허경영이가 나왔는데 1% 찍어. 신인이 나왔는데도 1% 찍어줘. 그런데 이상한 놈들만 찍어. 그게 군중주의다 이 말이야. 군중을 이용해가지고 요리만 하면 그냥 나라를 도둑질 도둑놈들이 나라를 덮쳐버리는 거야.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이거를 좋은 말로 민주주의라고 그래. 요 민주주의란 탈을 씌워놓고 실제는 군중주의를 가지고 촛불시 확 갑자기 권력이 바뀌어. 그런 게 있죠. 이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정치가 뭐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잘 몰라. 이걸 우민정치라고 그래. 우민정치. 이런 우민정치가 민주주의가 이용하고 있는 정치야. 정말 거기에 대학 교수 깨달은 사람 몇 명 안 돼. 어, 그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나라가 이것도 또 이거 전쟁 나겠네 이러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도산 안창호나 뭐 윤석열 좀 깨달은 자들은 아이고 이거 나라 망하는구나 이거. 만의 한용훈이는 아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이렇게 되면 거기서 그냥 도망가버려. 망명가버려. 야 이거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민주주의는 철인주의. 깨달은 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소크라테스가. 어 선지주의 선지자의 무덤을 밟고 다니는 놈들이라고 그래 이 민주주의를. 선지자가 누워있는 그 무덤을 밟고 다니는 짓밟고 다니는 놈들이 그게 민주주의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웃기고 있네. 90%야 90%가 찬성했어. 아 이러네. 야 그렇게 가면 지뢰밭이야. 그러니까 네가 뭘 안다고 지뢰밭을 네가 안다고 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저리 가자는데 가다가 꽈장창 하고 폭발돼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무슨 이해 갑니까? 아니 깨달은 자가 야 그걸로 가면 지뢰밭이야. 그렇게 가면 애 안 나. 1억씩 줘야 돼. 야 애 나면 3천만 원씩 줘야 돼. 30년 전에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저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요러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주면서. 에? 그때는 내가 보고 사기꾼이래.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도 할 수 없이 죽이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이것은 선지자의 무덤을 짓밟고 다니는 놈들이야. 그걸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불경이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선지자의 무덤을 밟고 다니는 놈들.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십자에 가서 달아버리고 예수는 십자에 달아버리고 죽어가 해. 죽어가. 맞아 맞아. 응? 응. 아니 페르시아 공주가 얼마나 예뻐서 페르시아 공주라고 그랬을까. 이란의 여자들이 굉장히 옛날에 지금도 이란 여자들이 이쁘잖아. 눈썹 그 새까맣고 막 어 뭐 눈에 화장할 필요 없는 여자들이야. 그런 페르시아 공주가 오스만 남자들한테 전부 짓밟혀.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이 돼.
선지주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철인주의, 왕정이 오히려 낫다는 거야. 중국은 모택동이 건국의 아버지 맞죠? 모택동이가 건국의 아버지야. 건국의 아버지야. 그런데 이 모택동이가 중국에 나타날 때 모택동이가 여기서 어느 걸 했을까요? 민주주의 했을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을까? 모택동이가 처음에 나타날 때 잘 보세요. 모택동이가 나타날 때 철인주의, 선지주의 이거 했어요. 왜? 돌아다니면서 계속 남의 집을 청소해줘. 동네방네 청소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대들이 좀 더 모여. 그걸 끌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가서 다리 놔주고 개울 뭐 청소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그것만 하죠. 중국 전역을 돌아다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월급도 안 받고 중국 관리들은 와서 돈 뜯어가고 자 이쁜 여자 있으면 잡아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니 집집마다 가서 공짜로 해주고 밥만 밥도 주는 대로 얻어먹어. 불만이 없어. 모택동이가 철저히 그걸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한 명 거지가 생기면 그럼 한 명하고 같이 남 도와주고 열 명씩 열 명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동네 한 군데 오래 못 머물면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이 동네 전에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택동이라는 사람의 인품이 알려져 안 알려져? 알려니까 중국 사람들이 야, 그 모택동이 그 사람 괜찮더라. 그 사람 좀 안 오나. 별을 베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오냐 이거.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모택동 식구들이 그냥 쫙 말로 들어오던 얼마나 환영이야. 환영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깃발을 홍위병 깃발을 만들어. 빨간 깃발을.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자기들이 왔다 이거야. 그래갖고 이제 동네에 가서 서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은 국민당이 중국 전체를 잡고 있고 군대도 그 사람들이 철통같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모택동이가 가는 데마다 국민들이 환영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국민당이 나중에 모택동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모택동을 구해줘. 그래서 모택동이가 북한에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오랫동안 숨어 있어. 그래서 목숨을 구제해. 그러다 김일성이가 군대를 다시 대해줘가지고 쳐들어가 국민당하고 붙어. 그래 모택동이가 다시 중국을 장악하는 거야. 이거 뭐냐? 훌륭한 사람 하나가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은 이래야지. 이거 투표로 뽑은 놈들은 전부 바람잡이들이 많다 이 말이야. 무슨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혼자가 이거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야. 철인이 해야지. 그 모택동이가 철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거야. 그래야 나와야지. 이거는 말이야 검증도 안 된 인간들이 뭐 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뭐 배설 많이 했다고 그냥 낙하산 타고 그냥 턱척척 돌아가지고 국민들의 고생을 모택동처럼 안 해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사상을 논하자는 게 아니야.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특수하든지 안 그러면 신인이 직접 오든지 이제 이런 자가 없으니까 일본은 그래도 왕정을 해. 태국도 지금 왕정을 해. 왕정을 하는 나라는 조용해. 다 잘 되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공화정을 하는 나라는 시끄러워. 지금 미국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 공화정 하는 나라. 러시아도 왕이 있었으면 저렇지 않아. 아무리 조선왕조를 나쁜 것도 많이 했다 하지만 조선왕조를 그대로 이어오지 못한 거는 내가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내가 올 것이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스탑된 거지. 조선왕조가 그대로 우리가 국왕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할 말이 있나 없나? 조선의 왕이 여기 있으니까 창덕궁이. 맞아 맞아. 기득권이 여기 있어 없어요? 우리는 이 한반도의 모든 기득권을 창덕궁과 경복궁이 가지고 있는 거야.
덕수궁, 경희궁 다섯 개 궁이 다 가지고 있어요. 조선의 궁이 저기 북에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럼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선 왕조를 너무 핍박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라낼 때 왕이라도 존속하게 해놨어야 돼요. 왕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일본같이 그 많은 그 문화재, 거기에 왕이 없으면서 죽은 문화재가 돼버렸어? 왕은 개성하게 해놓고 대통령을 뽑든지 말든지 했으면 일본처럼 우리가 보기 좋잖아. 이 다이너시티라는 이 찬란한 이시조선의 문화를 우리는 그냥 저 경복궁 덕수궁에다 처박아놓고 관람거리 동물원 원숭이처럼 관람하고 앉아있어. 거기에 궁녀가 있나 상궁이 있나 신하가 있나.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됐습니다.